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노아가 받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에 빠졌어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입니다. 복음을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자꾸 문제만 보이죠. 응답도 안 놓쳐버리고요, 방황하거나 갈등합니다. 감옥이 축복인데, 노예로 팔려간 것도 축복일 수 있는데, 이 눈은 안 보이고요, 자꾸 힘들어 힘을 팔려왔거나, 이 문제 누구 때문에 그렇구나, 뭐 나는 내 인생은 이렇구나, 자꾸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근데 노아는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멸망의 시대를 살았지만요, 멸망의 시대를 살았다는 말은 어떤 시대에 타락하고요, 핍박과 박해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조롱 시대에 살았지만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운동, 말씀운동 했던 사람인데요. 단순한 방주운동, 말씀운동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다.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점점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꾸 타락 속으로, 멸망 속으로, 참 응답 못 부리는 속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자꾸 하냐. 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엉망이 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같으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고, 어리석은 자 보이지만 가장 영적 사실을 본 자고, 방어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길을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유일한 사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 다른 말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 진짜 축복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 진짜 생명의 비밀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의인이 없던 시대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근데요,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구원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에 유일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주셨어요. 열매는 비록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도자의 삶을,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노아였습니다. 전도가 되는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근데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를 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 전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비웃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노아처럼 비웃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재산을 다 틀어서 방주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매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결국 그 사람은요, 영적인 사실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미래가 보장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노아처럼 구원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비밀, 구원의 비밀.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뭐 워낙 오자다 보면 교회 다니고, 오자다 보니까 다락방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진짜 그걸 냈거든요. 세 번째, 너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있는 것들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한 유일한 전도자예요.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과 후대, 생명 있는 것들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망하고 들어온 자는 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멸망과 어떤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았는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하니까 우리는 섞어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섞어서 섞어가 아니고요, 내 사상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믿는다.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잡고, 그냥 내가 하루에 일상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내 이것까지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부를 건다.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로 내 무능에 상관없이, 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요, 복음 붙잡고 가는 자는 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나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생은 어차피 한 것 같다. 복음을 해야
위하여 살아가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복음, 기도, 전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적에 뭡니까? 뭐 그래도 뭐 안 되면 뭐 죽는 거지. 뭐. 그건 하나님 당연히 축복된, 같은 죽음이라도 복된 죽음이 있어요. 이 시대는요, 노아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 유일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 방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며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노아와 같은 전도자의 삶, 두기호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 미래는 보장됐다는 사실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해 내 미래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아와 같은,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하나님이 있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수도, 두기고와 같이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